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서해안 지역으로 강풍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는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고 내일 낮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 되겠고요.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이 23도, 대전 2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공주와 논산, 대전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과 태안이 22도, 한낮에는 아산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이 22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중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요. 모레 낮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